반갑습니다. 7월 5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의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추천주 절대로 아니고요. 참고 사항이면 본인 중심 매매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 매매니까 3이든 5든 7이든 10이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로 챙겨나가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면 추천주든 관심 종목이든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또 지수가 다시 살아나면 적극적으로 매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되는데 추천주가 아닙니다. 막 무조건 매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방 가이드를 돌파를 할 때 매수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이미 상승을 했다면 놓아주었다가 다시 이 상방 가이드 근방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반등해줄 때 또 한 번 더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이 바로 내려가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방 가이드에서 딱 멈춰서 이 근방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 가능한 구간. 지난주처럼 지수가 하락을 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하방 가이드까지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럼 역시 매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실도 볼 것이 없죠. 그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지수가 살아나고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줄 때 매수 고려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바닥 찍고 난 다음에 20선 바로 아래에서 십자 도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상방 하방 그리고 20선 돌파 여부 잘 보시고요.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 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다시 이탈해서 5일선까지 이탈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서면서 최고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래 꼬리가 없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갭을 매우로 내려갈 것인지 매우로 내려간다면 다시 5일선 지지 잘 받는지 보시고요. 이것을 메우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5일선과 좀 멀어졌으니까 5일선 지지 여부 계속 잘 보시면서 5일선 타고 간다면 매매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5일선 이탈한다면 조금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원개발입니다. 건설 중소형주고 부동산 공급이 계속되고 있죠. 이쪽에 대한 수혜 그리고 부산시공 1위 업체인데 이번에 서울 진출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뭐 나쁘지 않고요. 여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60선 근방에서 한 번 두 번 찍고 여기 만들어진 고점대를 지금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 가더라도 당분간 이런 위치에 있으면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이고요. 상방 6,950원, 하방 6,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에이펙트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고 SK하이닉스에서 후공정 외주를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여기 머리 두고 있고 바닥은 이 부분인데 조금씩 바닥 이렇게 올려주고 이번에 급하게 바닥 한 번 더 올렸죠. 이렇게 그러면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선과 2억도가 조금 벌어진 상태이니까 손절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2억도가 벌어진 것은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데서 만약에 내려갈 때 손절을 못하면 크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손절가 잘 잡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상방 돌파 또는 하방 지지 다시 돌파 때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5일선 지지력 잘 보면 좋겠네요. 그죠? 상방 8,250원, 하방 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 피스톤입니다. 수소차 관련주고요. 현대차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269억 수준의 수소차 부품 공급 계약을 한 1억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디젤 엔진을 신규 개발 중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친환경이 중요하면서 디젤 엔진이 사장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친환경차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친환경차 테마에 동양피스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상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전까지는 7,500원 정도를 머리를 두고 움직여줬었는데 이번에 급등을 한번 해주면서 8,000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죽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가 움직이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고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면 안 사면 그만이죠. 그죠? 상방 6,850원, 하방 6,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원자력 풍력 관련주고요. 바이든의 원전 투자 때문에 원전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력 수급에 따라서 중단된 원전이 지금 재가동하기로 결정되었죠. 신고리 원전 이런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집트, 체코 등 원전 발주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는 아직 쏘쏘고요.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와서 여기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바닥을 일자로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딛고 이렇게 올라가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추세를 이탈하고 하방 20일선도 이탈한다면 다시 내려와서 5만원 지지 반등도 좋은 위치로 볼 수 있으니까 뭐 내려온 다음 5만원 금방 한번 또 잘 보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57,000원, 하방 54,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쌤입니다. 핀테크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실적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0% 성장 예상, 내년은 20% 계속 성장 예상이고 영업이익은 올해 50%, 내년에 한 27% 수준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호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고 120, 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 120선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고점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이곳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20선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 뭐 그것이 1주 뒤가 될지 3주 뒤가 될지 그때 이 하방 가이드 돌파력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길어진다면 이탈했다가 하방 가이드 재돌파할 때 보면 좋겠고요. 바로 올라간다면 이 상방 가이드 보면 좋겠죠. 상방 15,500원, 하방 14,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얼마 전 여기 관심 종목이었고 그때 상방이 여기였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당시 하방 가이드가 여기예요. 딛고 다시 그 당시의 상방 가이드 부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JYP 엔터 소개시켜드리면서 JYP 속삭일 때 이해 못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공연까지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보너 플러스 이제 신사업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경쟁사인 SM의 디어유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나무, 람다, 256과 신사업을 진행 중이고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의 50억 투자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되어서 부각이 되어줄지 이 종목은 이번에 안 가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7%, 25%, 30%, 20%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전저점 부분 있죠. 이런 부분 한번 쌍바닥 만들어준다면 또 좋은 그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 42,200원, 하방 4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MI텍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고 비혈관용 스텐스, 혈당 측정기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비혈관용 스텐스는 국내 최초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약 35%로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여기에 힘입어서 해외 시장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을 꾸준히 지금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 만들어진 이 박스 5,000원 라운드 피규어 부분이죠. 이 5,000원 라운드 피규어를 지금 넘어서고 이제 5,000원 라운드 피규어를 바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60선을 지금 딛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지금 위치적으로 뭐 당분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위치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 5,620원, 하방 5,3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부품 3D 낸드 관련 주고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올해 2분기도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구미에다가 반도체 소재 부품 제조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예전 관심 종목되고 여기가 두 번째 예전 관심 종목되죠. 그리고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긴 시간 약 3개월 동안 이제 박스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위치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왔습니다. 60선 근방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이것이 쌍바닥 다음에 이렇게 갈지 한번 더 내려와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60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당분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 3100원, 하방 29,2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EG입니다. 원자재 수소차 관련 주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구리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구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여기에 대한 수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수렴 부분을 돌파를 하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 전고점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켜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최초 돌파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한번 관심을 여기를 돌파해줄지 다시 내려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 14,250원, 하방 13,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이 아닌 관심 종목 넷마블입니다.
게임, AR, VR 관련주고요. 이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가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출시 예정작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BTS 드림 등이 출격 예정에 있고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슈를 받을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죠. 실적 역시 괜찮습니다. 여기 많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긴 시간, 작년 10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지금 7월이니까 한 3개월만 지나면 거의 1년 동안 긴 박스권에 갇혀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보이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에 상방하방 매매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렇게 긴 시간 박스권에 상방을 돌파해주면 또 크게 상승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한번 보고요. 상방 14만 5천원, 하방 13만 7,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관심 종목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역시 지수를 중요하게 보이면서 지수 중심으로, 지수가 좋지 않으면 굳이 매매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지수가 안 좋으면 뭐 어떤 종목이든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니까요. 그죠? 그리고 항상 본인만의 손절가 짧게 잡아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올라갈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인 7월 5주차 성투하시는 매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 되시윤.